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. 뭐 제가 미쳐가지고 좋아서 정말 이 토너먼트를 즐기고 있는데, 아빠가 어려서부터 이 주말에 많은 시간을 많이 못 해줘서 아들과 추억이 많이 없는 게 가장 미안합니다. 06년, 08년, 11년도 종합우승 최실근 프로입니다. 이 루어 낚시 이제 배스를 대상으로 한 낚시는 99년부터 원래 낚시 자체는 뭐 7살 때부터 했고요. 고향이 바닷가니까. 베스트 토너먼트는 5마리를 잡는 이제 게임이고요. 최종 살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 게임의 룰입니다. 자기가 연습해놓은 포인트를 제 3자 선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선점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서는 이 보트 출력 한계까지 올려가지고 많은 운영을 합니다. 남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그 포인트 먼저 들어가기 위해. 낚싯대가 다 같은 스펙인 것 같아도 다 종류가 다 틀립니다. 지금 좀 부드러운 거, 덜 부드러운 거, 딱딱한 거, 일반적으로 뭐 짝대기 같은 그런 낚싯대도 있고 해가지고 채비 운영에 따라서 그 다 종류를 다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. 크게 이 루어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.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제 실리콘 형태의 이제 소프트 베이트, 그리고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된 하드베이트,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를 하고요. 가재나 이런 것처럼 생긴 이미테이션 큰 우리 블루베이트에도 이제 비크로나 엔토그 같은 가재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거와 흡사하게 생긴 그런 이제 소프트베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. 이 바람이 터지면은 올라오는 이 빅 사이즈의 베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읽어내는 그런 테크닉들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포인트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30분, 길게는 2시간.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바람 터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좀 빅 사이즈들의 베스들이 베이트 피쉬를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형들을 잘 캐치해 놓으면은 토너먼트의 평균적인 성격들이 잘 나올 겁니다.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고기를 잡기 시작해. 이 포인트는 제가 정말 데이터 피싱을 하는 딱 포인트예요. 이 시기에 바이브레이션으로 바람 터지면 올라타는 놈들 한두 마리. 루어 낚시는 과학입니다. 테크닉입니다. 과학과 테크닉을 같이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루어 낚시입니다. 역시 오늘도 기대는 안 부리죠. 이런 게 게임 고기입니다. 배스는 이 잡다가 아가미 피가 나면은 그리고 혈관 쪽에 미세한 혈관들이 아가미 많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피를 정지시켜 주지 않으면은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해요. 죽지 마라. 네가 오늘 안 죽으면 내가 오늘 단상이다. 자기가 바늘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차라리 빼지 않는 게 고기를 더 잘 살리는 방법이에요. 팁 하나를 알려줄게요. 뚜껑을 따서 넣으면은 얼음이 녹으면서
녹는 게 일반 물하고 많이 마찰이 일어나겠죠. 그만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서 같이 넣어놓으면은 배스 표면에 얼음이 직접 안 닿기 때문에 애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. 특히 여름철은 애들이 얼음을 많이 넣는다 해가지고 이 얼음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아가지고 쇼크로도 가요. 그래서 생수병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가글음 같은 걸 넣을 때도 적당량 한 열알 이하로 그때그때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넣어야지 왕창 넣으면 안 됩니다. 데스 토너먼트가 사실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토너먼트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테크닉으로 원하는 포인트 가가지고 정말 이런 빅 사이즈의 배스를 잡았을 때 특히 이런 게임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몽골 해머시 열심히 다음 대회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집에 가라면 못 들었어. 얼마 나올 것 같아요?